시장 침투율이 초기 단계인데 전방 산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큰데다가 정부에서도 육성하니까 이런 게 다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매출이 그냥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고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주가가 좋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00% 넘게 상승했어요. 가장 핵심은 두산 로보틱스 공모가가 2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고요. 그때 또 장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서 26,000원이면 공모가 최하단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두 번째는 유통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유통비율이 18.7%? 20% 미만인 게 상당히 많지 않거든요. 유통비율도 굉장히 적었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될 때 2차전지가 상당히 부진의 골로 계속 깊어지면서 2차전지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주도주를 막 찾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여러 가지 삼박자가 다 맞았고 이 로봇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산업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반도체가 잘 되든 2차전지가 잘 되든 큰 산업 툴 있잖아요. 큰 틀, 반도체, 2차전지, 각종 뭐 조선, 뭐 화학, 모든 생산이나 제조가 필요한 공장에는 결국은 핵심은 인건비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용 중에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지 싸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사람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뭐 야근을 시키면 그게 뭔가 또 문제. 그리고 특히나 요새 한창 일해야 될 2030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이나 제조 인력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신성장 육성 6대 산업 중에 하나 늘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아주 큰 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로봇은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이 커지면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뭐 화학 산업이 커지면 아니면 뭐 다른 여타 제조업이 커지면 조선업이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로봇이 이미 너무 실생활에 너무 많이 침투했는데 그 실생활에 침투한 것 자체가 전기차도 똑같거든요. 전기차도 시장 침투율이 6% 8%밖에 안 되니까 계속 폭풍 성장하는 것처럼 로봇 자체도 실제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한 거가 6% 정도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율이 초기 단계인데 전방 산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큰 데다가 정부에서도 육성하니까 이런 게 다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나 품질이나 실제 글로벌로 납품한 이력이나 아니면 뭐 실제 숫자, 매출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가 사실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월등히 좋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협동 로봇의 세계 순위 기준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와서 올해 기준으로는 4위고요. 내년부터는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게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3종의 로봇을 출시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이제 17개의 로봇을 출시하고 있고 협동 로봇 관련돼서 아주 다양한 스타트업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죠. 뭐 서울 로보틱스 같은 회사도 있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근데 스타트업이 못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도 해외 법인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 텍사스에 미국 법인이 있었고 올해는 독일, 유럽 법인, 그다음 중남미, 동남아시아 그래서 약 100여 개 넘는 해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입니다. 내일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을 밀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육성 산업이 급격하게 확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관련된 생산 캐파가 수원의 공장이 있거든요.
자동화 셀이라고 하죠. 이게 자동화 셀이 연간 2,000대 규모에서 당장 내년에 4,000대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2차전지 생산 캐파 늘어나는 게 매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로봇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신규 수원 공장 이 자동화 셀 설비 9대로 연간 4,000대 생산한다. 그러면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670억 정도 매출에서 내년에 한 1,200억대, 딱 거의 두 배 늘어나죠. 25년도에 2,650억대.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지금 추정은 그래요. 매출이 그냥 기본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고, 유일한 약점이 야 내년까지도 적자잖아. 내년에 한 40억 적자라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따르면 그것도 아마 상당 부분 추정이 돼서 아마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에 11월 달부터 뭐 나만 주식이다 이 컨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주가가 좋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핵심은 로봇의 실외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겁니다. 원래 실내 이동 로봇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가지고 단독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요. 사람이 동행해서 하게끔 했는데, 그걸 개정해서 로봇이 알아서 물류도 배송하고 순찰도 하고 로봇이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다양하게 실외 이동을 통해서 로봇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배달, 순찰, 안내, 청소, 방역 이렇게 하게끔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연내 12월 14일 기준으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 1.0까지 연계돼서 정부 정책이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폭풍 성장의 기준은 일단 전체 산업이 파이가 커야 되고요. 성장률도 높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로봇 시장 중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 5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도 연평균 20% 넘게 성장해서 2025년 기준으로는 한 127억 달러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로봇 같은 경우도 뭐 대략 2027년까지 연간 한 35%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보는 이 의료용 로봇 중에 수술용 로봇도 연평균 최소 25%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이 가장 성장률이 큰데,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36%씩 성장해서 2030년에 대략 한 250조 정도 시장이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2030년으로 서비스 로봇, 제조 로봇, 뭐 의료용 로봇 다 합치면 500조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일단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간 성장률 말씀드렸죠. 협동 로봇이 대략 35%, 서비스 로봇이 대략 36%, 의료용 수술 로봇이 대략 25%.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도 대략 20%가 넘는 상당히 좋은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재미난 거는 로봇이나 AI 같은 회사들은, 저는 사실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겁난 측면이 있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돈을 못 버니까 기업의 가치는 뭐죠? 이윤 추구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제 투자 원칙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로봇이나 AI를 투자하는 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 말고 기관 투자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로봇 회사들, AI 회사들 적자인 건 알겠어. 근데 AI나 로봇 관련된 회사는 기술을 변화시키는 거지. 기술의 트렌드 변화잖아. 세상을 변화시키잖아. 그래서 사실은 숫자보다는 히스토리나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심지어 가장 큰 두산 로보틱스도 당장 내년에 흑자 전환하잖아. 근데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숫자가 찍혀서 투자하는 건 그땐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밑단의 로봇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최근에 강하게 좋은 주가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2차 전지나 다른 뭐 가치주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성장주라는 거는 성장에 가진 강력한 히스토리가 넘버스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합리적으로 오케이한 이유가, 성장주가 숫자가 찍히는 순간 가치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주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가 숫자가 찍히기 전에 계속 스토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서, 아 로봇주는 지금 적자는 하지만
워낙 성장에 대한 히스토리나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로봇 관련된 산업이 정부의 2차전지 못지않게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큼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은 계속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 많이 보실 텐데 생각보다 그런 회사들에 가려져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회사가 저는 이제 의료 로봇 쪽에 큐렉소라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의료용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17% 성장하고요.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고가의 인력이고요. 상당히 높은 인력 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 관련돼서 휴먼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로봇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은 그 수술자를 각종 기능적으로 정보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로봇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죠. 근데 큐렉소라는 로봇이 글로벌 로봇 회사 인투이티브 서지컬, 스트라이커 이런 회사들의 상당히 견줄만한 수준의 로봇을 만들면서 가격은 낮춘 거죠. 소위 말한 K로봇도 이 굉장히 좋은 가성비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요. 수술 로봇 관련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미국은 당연히 FDA 승인이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잘한 게 대표적인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큐비스 조인트, 그 다음에 큐비스 스파인. 큐비스 조인트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 로봇입니다. 큐비스 스파인 마찬가지고. 근데 이 회사가 미국은 아마 25년도에 승인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뭐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이미 다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 승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외 이란,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의료용 수술 로봇도 끝판왕은 미국과 일본인데 일본에 당연히 진출 이미 했고요. 일본에서 승인도 받았고요. 미국이 이제 유일하게 승인을 못 받은 나라인데 내년 말 정도에는 아마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글로벌적으로 이 인공관절 쪽 임플란트의 아주 글로벌 탑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릴 헬스케어랑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메릴 헬스케어가 대략 70개국에 이 큐렉소의 로봇을 판매하려고 지금 그게 다 아주 끈끈한 계약이 돼 있고 이미 메릴라이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릴 헬스케어가 아니고 메릴라이프 통해서 인도에 30개국에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는 거의 40개국에서 50개국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릴라이프를 통해서 글로벌로 로봇을 대략 연간 한 100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벌써 85대 가까이 벌써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된 매출이 찍히는 게 작년에 220억, 올해 350억, 뭐 50% 넘게 매출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적자인데 이 회사는 이미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숫자가 가장 저는 좀 상당히 차별화되게 찍히고 있다. 대략 올해 770억에 영업이 58억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100억대 이상 영업이익 예상하고 25년도에는 200억대 정도 영업이익 예상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50%씩 성장하고 매출도 50%씩 성장하고 그래서 올해는 350억 로봇에서 매출 나오고 내년에 한 500억, 내후년에 한 650억에서 700억. 근데 이익은 올해 한 58억, 내년에 100억, 내후년에 뭐 200억. 이렇게 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큐렉소는 로봇 관련된 회사의 중에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너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 뭐 7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하는 탑5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너무 조금 덜 알려져 있다.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재미나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네, 한국 야쿠르트가 원래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로 인수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한국 야쿠르트도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육성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로봇도 미용 의료기기처럼 소모품 매출이 발생합니다. 로봇은 이제 커터랑 드랩이라는 소모품이 있는데요. 이미 국내는 초대형병까지 다 로봇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내년부터 이 드랩과 커터란 소모품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해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략 뭐 인도, 사우디, 뭐 멕시코, 브라질, 뭐 다양한 나라에 지금 해외 글로벌로 진출한 그 원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해외에서 또 로봇을 까는 순간 소모품 매출, 드랩과 커터의 소모품 매출이 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알짜 성장주인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고, 이 회사의 또 뭐 강력한 기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사는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랑 호환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큐렉소의 이 큐비스 조인트나 큐비스 스파인은 다른 인공관절 제품이랑 호환이 가능하대. 저는 그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인공관절 임플란트 업체랑 굉장히 협업해서 협업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큐렉소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시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보다 작지만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성장할 수 있는 숫자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고 계속 눈여겨봐야 될 전도유망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어떤 연도 못지않게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상당 부분 실망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그렇다고 주가 빠진다고 또 너무 또 실망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 자유 또는 경제 독립을 가져다둘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단 제발 유튜브만 듣고 너무 쉽게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유튜브로 종목 보기 전에 내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 가격대는 뭐 매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는 손절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격대는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본인만의 그 매매 전략을 기본적으로 먼저 짜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매매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많이 알고 싶으시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2차전지 또 좋은 내용이랑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